청소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흡입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상태 표시하는 통이랑 먼지통. 그리고 오늘은 물걸레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걸레 브러쉬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물 조절이 가능해요. 밑에 보면 조금 스탑 2 이렇게 해가지고 물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물 조절을 하면서 자동으로 얘네들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먼지 세기에 따라서 일반, 자동, 강력이라고 또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물 공급이 되는 것과 똑같이 먼지 흡입되는 것도 자동 흡입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블루 컬러가 제 여기 집과 인테리어가 너무 잘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청소를 해봅시다.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렇게 전용 용기가 있어요. 물을 넣고 청소가 되고 물걸레 효능이 좀 약한 것 같으니 물을 한번 두 배로 올려볼게요.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막 며칠 안 치운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청소했는데 지금 밤이에요, 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진짜 그냥 딱 봐도 외관상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들 엄청 많죠? 그래서 바닥도 좀 청소 좀 할 겸 이렇게 청소를 해보죠. 이 퍼피유 제품의 이 슬로건 자체가 기대 이상의 청소 파트너 T12 홈린스라고 해요. 일단 제가 이렇게 퍼피유로 청소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전에 1차적으로 이제 언박싱했던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퍼피유 T12 홈린스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블루 컬러가 제 방 인테리어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청소기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퍼피유 T12 이 홈린스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사용 후에 가장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점은 얼마나 강하게 이제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지 그 세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대 이상으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고, 이 퍼피유 제품이 22년 동안 오직 청소기에만 전념한 그런 청소기 전문 프로페셔널 브랜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한국 소비자한테 걸맞는 그런 니즈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블루 컬러가 제 방 인테리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먼지 흡입이라든지 물걸레 청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 조절이라든지 먼지 흡입하는 그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거든요. 1차 때 제가 언박싱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제 고성능의 배터리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도 굉장히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고, 먼지통도 물세척이 가능해서 완전 건조하고 나서 이렇게 물세척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미세먼지가 99.996%나 차단이 된다고 해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 있는 청소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강력하게 청소가 되는구나 라고 저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들도 있고,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같이 집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끔은 이 브러쉬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할 때마다
브러쉬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꼼꼼한 청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T12 홈린스라는 제품 자체가 물걸레 진공청소기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진공청소기에 물걸레 기능까지 같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이 청소기 하고 나서 일일이 닦고 이런 게 두 번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가장 줄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평상시에 워낙 청소를 정말 많이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청소를 해요. 제가 머리가 그래도 나름 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 청소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지러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청소하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같이 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들, 청소에 진심이신 분들, 혹은 괜찮은 청소기를 찾고 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청소기가 필요한데 난 물걸레도 하고 싶고 뭐 일반적으로 진공청소기도 필요한데 같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을 찾는다든지 그냥 청소 자체에 조금 진심이시라면 꼭 이거 한번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